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전해준 추석 민심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먹고 사는 걱정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정의당이 더 힘내라는 격려였습니다. 물론 대선과 연동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후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재진보정당과 구의사 기후 파업 공동선언에 나서며 오후 1시 5분을 기해 업무를 중단하고 기후 파업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기후 파업 참가 선언을 하며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계획의 전면 폐기와 석탄 화력발전 소위 폐쇄 시점을 결정할 것,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상공 50 계획 선언 등 기후위기 시기를 멈추는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공동체 시대를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영혼 없는 메아리로 매우 무책임한 연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계획을 대단한 성과인 양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절반의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할 탄소중립 기본법은 10년도 더 된 성장 중심 논리에 방점을 찍은 녹색성장 기본법이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외면한 채 현실화되지도 않은 기술의 미래를 건 탄소 배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진심이라면 제주 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국제회의 유치는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포지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유엔과 IPCC 등 9개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은 비포지 서울선언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재앙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 눈앞의 이익에만 밝은 기업의 입장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후재앙 직접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농어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열어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만큼 책임있는 조치와 정의로운 전환계획 등 전사회적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구의사 기후파업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